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는 고종의 후손들. 고종의 아들 중 한 명인 영친왕은 나라를 등지고 일본으로 넘어가 천왕의 딸과 결혼 후 일본의 귀족이 된다. 조선 황실은 그 대가로 매년 120만엔의 교재비를 지원받았다.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연봉은 1만엔 정도였다고 한다. 영친왕 부부는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경복궁에 살게 해달라며 떼를 썼는데 이승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입국 자체를 거부했다.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이들을 창덕궁에 살게 해주며 매년 90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. 당시 일반 시민들의 평균 월 생활비는 3에서 4천원 정도였다. 그런데 고종의 후손들은 이 금액도 모자라다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한다. 고종의 손자인 이군은 심지어 일본의 귀족 신분이라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연금을 받았다고 한다. 이후 영친왕은 친일파 명단에서 제외되었다. 2024년 기준 6.25 참전용사의 연금은 월 5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 생활고를 겪다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한다.